평양에서 함께하는 오늘 2부 시작합니다. 출발!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한 평은 나비 아닙니까? 한참을 걷다 보니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어르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아버님, 저런 말씀을 듣고 맡으면 할지! 아니, 뭐하고 여야여 불러요. 아버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둘이 너네 밭에. 밭에. 보도만 하고요. 아, 예. 예. 집은 너입니다.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저도 함께 가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아버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 왕겨. 아, 왕겨. 무거워서 아니, 어떻게 옮겨야 하나 걱정하고 계셨대요. 옮겨야겠다.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고.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아, 아까 좋네. 오늘 또 고기 넣으시고 그러기면 6시 내 고향 보고 그러고 막 우리 마을에는 안 오고 우리 집 안 오시냐. 그래 안 오셨구나. 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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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저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반가워 해주시니까 힘이 솟더라고요. 으쌰! 아이고, 야, 이래 너무한 거, 여기만 기다렸지. 절 반가워 해주시는 두 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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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해 옮겨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안 늙었으면. 제대로 힘쓰셨네요. 흐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오늘 힘다운 힘 한번 써봤네. 소중히 간직해오던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진짜 좋은 것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뭐야? 아버님 칠순을 맞아 자녀분들이 만들어주셨대요. 축하합니다. 아버님의 팔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갖고 계시다고요. 아주 귀한 겁니다. 단기 50년 전이에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여기. 아유, 아유, 아유. 어머나. 되게 이쁘잖아. 아유, 지금도 이쁘신데. 졸업장. 네. 이거는 개근상. 아, 개근상. 친정 아버지가 깨끗하게 보관하셨다. 강연해놨다가 이자는 네가 가져가거라 그러고 주시더라. 후회는 없이 남보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거 옛날 우리 엄마 쪽진 피녀. 피녀. 어머님께서 계시던 거예요. 돌아가시려면서 시설에 가시면서 머리 자를 때 이것을 빼시더라. 깨끗하게 잘 보존이 돼 있네. 소중히 잘 보관하셨다. 어머니 이거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엄마 날라서 키워서 그 모든 것을 다 자상하게 가르쳐서 여워주신 게 거의 감사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하고 엄청 좋게 살으시고 낳고 나 죽을 때 소리 없이 가만 데려가시면 나 그거 최고 감사하고 있어. 어머니 아직도 살날 얼마나 많이 남으셨는지. 아니요. 100세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십시오. 기운 받으십시오. 저와의 추억도 소중히 간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깐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아저씨 와. 안녕하세요. 자, 저런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안에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방울토마토 따고 있습니다. 아, 방울토마토. 한평에서는 지금이 딱 방울토마토를 따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기를 내린 채 수확을 하더라고요. 지금 밑에 있는 거는요. 예, 예. 우리가 여기 목에서면 노인들이라 따기 힘들잖아요. 허리 아프고. 그죠. 높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예. 이렇게 앉아서 따고 싶게. 수확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싱싱한 방울토마토 먹고 기분 한번 풀어보세.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지금 좋아 한평 대추 방울 토마토가 최고로구나. 이분이 아주 기분 좋게 일하시네. 이 방울토마토는 영양가가 이게 많다 그러던데. 육질도 단단하고. 아, 단단하고. 당도도 좋고. 아, 맛좋게 생겼어요. 네. 어머니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아주 탱탱하더라고요. 사람께 인체에 해가 없어요. 아, 진짜. 네. 아, 이거 아주 맛있겠는데.
맛봐야죠. 봐야죠. 맛이 어때요? 달아요? 아, 달아요, 달아. 아우, 꿀맛입니다. 꿀맛. 네. 그리고 이 씹는 느낌이 네. 와사가사하네, 어머니. 아, 이거 우리 오마 국장님. 네?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아, 진짜? 네. 아들이 사장이거든요. 아, 아드님이?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오늘은 아, 아드님이 사장인데. 아,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내려가서 한 건 한 3년 정도 됐고요. 이분도 3년 정도? 되셨네요. 중간중간에 거울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거울이. 아, 거울이 지금 현재 토마토 꽃이 있잖아요. 네. 화분을 이제 해서 네. 자연적으로 이제 수장이 되겠군요. 하루하루 힘으로도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 하루는 제가 하루에 꼬박 해야 되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폴드를 놔두면 폴드를 알아서 해주니까. 알아서 해주니까. 시간도 아끼고 전 그 시간 따르든 하고. 사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애네들 집입니다. 이제. 아, 여기가? 이제 터주면 이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아, 저 그게 무슨 하자. 그걸 무서워. 그래, 이거 막 이거 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있네. 벌어 다 쏘고 있으면? 또 뭘 겁을 내고 그러세요. 아, 아유, 무서워요. 천하의 오만 복씨가. 야, 나오네. 야,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피하시는 이제 주변을 먼저 살핀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벌을 직원으로 쓰시면 좀 하루 동안 이제 안정이 취했기 때문에 벌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 열심히 수확했습니다. 몸이 썩네 그냥 댕글 댕글. 이렇게 세 분만 여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저 며느리도 오고 네. 딸도 둘째는 그건 아.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으니까 네. 아예 못 알고 아이고 예. 보고 싶을 때는 영상통화를 한 번씩 하세요. 아 진짜요? 둘째 되면 영상통화 한번 해보시죠. 아 안녕 딸님하고 영상통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일을 약간 쉬는데 아 내가 딱 맞춰서 영상통화를 했구만. 지금 6시 되고양 촬영하고 있어 녹화. 오만복이 이정용 씨도 왔다. 아 이정용 씨? 네. 어. 자, 얼굴 보이네. 안녕하십니까? 못생겼다. 둘째 딸이 바빠서 못 오신다고. 저는 바쁘니까 못 간다는 핑계는 있지만은 예, 예. 사실은 제가 농사일에 예. 소질이 없어요. 소질이 없으시다고요? 예, 진짜로. 그동안 이렇게 키워주신 감사한 그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다시 바꿔드릴게요, 형님한테. 나이 드셨는데 아직까지 일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오히려 더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게 건강하다는 그런 증거니까 잘 드시고 일은 조금만 하시고 아셨죠? 우리 딸 사랑한다. 자, 동생한테 응원 한마디 해주시오. 일단 네가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 바란다. 고마워. 화이팅! 화이팅! 누나가 하는 게 아니고 형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형이 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 같아. 고향을 부탁해라는 코너인데 고향에 못 오시는 분들한테 고향의 모습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요. 명절에 네. 그 할머니 네. 산소에 가는데 못 가봤어요. 아, 할머니 산소에. 저를 많이 이뻐하셨거든요. 아, 할머니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딸, 화이팅! 대신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둘째가 보고 싶으시다고 바빠서 못 온다고 죄송하다고 저한테 가서 꼭 좀 전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기분 좋으시다 그러네. 볕이 잘 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산소를 찍어 둘째 따님께 전해드렸는데요. 사진으로 남아 볼 수 있어 기쁘다는 답장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제가 부지런히 고향 소식 전해드릴게요. 맛이 딱 들고요. 너무 시원한 것 같아. 아, 좋다. 함평은 바다와 갯벌이 유명한 고장이잖아요. 이곳에서 꼭 맛보고 가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 오래 하시라. 저런 맛을 이거 맛으면 헤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바로 갯벌의 산삼 낙지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보양식의 대명사 장어입니다. 우와. 장어의 활용점점 성대 차렷 꼬리. 아 이거 2만원 좀 드리고 싶은데 아, 진짜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거 드시고 한 2만보 더 걸으셔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죠. 속전 이왕 먹는 거 더 맛있게 먹어야겠죠. 알겠지. 장어 꼬리 화이팅. 아, 진짜 저거 같이 먹고 싶네요. 장어 엉덩이다. 아, 장어 엉덩이. 어머, 요즘 포장도 잘 되는데 혼자 드시네요.
그 장어에 그 뭐랄까 쫀득쫀득하고 배추삼의 그 아삭아삭하고 상큼한 느낌에다가 갈치 속젓이요. 이거 진짜 명물이네. 야, 진짜 갈치 속젓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이게 또 별미 아닙니까? 낙지 맛을 아 좋아요. 저 함경 낙지 햇빛에 잘 익었다. 어? 다리 봐 이거. 아이고야 진짜 잘 익었네. 낙지를 또 아 여기다가 갑니다. 낙지 맛있죠. 시원한 국물. 아우 강막한 낙지의 식감에다가 얼큰하고 매운 그 고추의 약간 그 맛이 딱 보니까 어우 궁합이 기가 막힙니다. 장어, 낙지, 파이팅이야 고향 부탁해. 낙지와 장어가 기력을 충전하고 헐헐이야 다시 힘차게 걸었는데요.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무리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알겠어요, 언니? 네. 아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고사리밭. 아 고사리밭이 네, 이게. 그래서 네. 이거 어떻게 내는 거예요, 사실? 다 이런 다 풀 주는 거를 다. 아 잡아 땡겨 먹고 땡겨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풀 뽑은 거는? 내 뿌려야겠죠, 우리. 어 옆으로 저쪽으로. 예. 이러고 하고 다니시니까 잘하시겠네요. 아이고. 봄에 끌어놓으실래? 끌어놓을게, 언니 끌어놓을게. 시군질이 사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아, 뭐가 힘들어요, 언니? 저도 여기 온 지 지금 10년 됐어요, 축사를 온 지. 귀농을 하셨대요? 네, 서울 살다가. 아, 근데 나는 별로 안 좋아요. 왜? 도시가 살고 싶어요. 왜? 지금도? 그저 서울 같아서 서울 살고 싶대요. 아, 진짜? 아니, 그럼 서울 가셔야겠구만. 아니, 안 돼! 왜 안 돼요? 나 죽은 놈 살렸다, 이것이. 그게 무슨 말이야? 심장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요 각시가 나 살렸어. 심장이 늦었으면 이 양반 돌아가서 죽어버릴게. 아 진짜? 그랬더라. 어머니! 생명의 예. 은인이시네. 그럼 내가 이사 가면 벌벌 떨어. 이사 가라고? 아 이사 가면 안 되겠네 언니. 그저께 서울 가갖고 예. 어저께 왔다가 그게 반년 내가 전화했는지. 예. 빨리 오라고. 그게 서울 가라고? 안 되게? 어머니는 뭐 기쁜 일 없어요? 기쁜 일? 단짝이 되셨네. 뭐 전혀 이 동네 예. 동네 잘 돌아가지고 예. 우리 서들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식구들 건강하고 아, 그런 거 좋은 일이죠. 아 동네 잘 돌아왔고 네. 아유 어머니 그것만 그 기쁜 일이 어딨어요. 누가 쌍둥이 잘 낳고 우리 집에서 누가? 아 소가. 아 진짜? 아, 좋은 일 많으시네. 아 그러니까요. 세 번 낳고 세 번 낳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와 나구나 우리 소도 쌍둥이 한 평으로 잘 오셨네. 좋아 좋다. 그런데 서울 갈라 그래요? 서울 안 간대요 이제. 아이고 좋다. 자, 가까운 이웃은 먼 친척보다 낫다고 합니다. 두 분 오랫동안 행복하십시오! 고향을 부탁해, 오만복이! 한평에서의 둘째 날 잘 마무리했는데요. 오만복이 성공했는지. 낙지하고 장어까지 드셨는데. 굳건하죠? 만복이는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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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새로운 산뜻한 봄 소식과 고향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향을 부탁해, 오만복이 파이팅야! 하야!